의자 땡겼죠. 어? 먹을 것이 있는 건 있나? 해놓고. 이걸 형 먹다 놔두면 뭐야? 언제 줘? 커피? 차가운 거 좀 빨리 줘. 차가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 맛으로 먹나 이거? 맛있어요. 종이 맛. 종이 맛이 자장라면 좋다고 하죠. 아이고 뭐 인공 재배인지 뭐 맛이 좋다고. 응? 인공 재배했잖아. 뭐 인공 재배? 어? 아 집에서 재배를 해 나. 아, 그 재배는 뭐야 인공? 저거 보소서 뭐 집에서 재배하냐? 이게 표가 아니야? 어? 표가 아니야 이게? 표가하고 틀려. 뭐요 이게? 표가하고 송이 맛이 난다니까. 저기 새송이? 참송이. 참송이? 참송이 참송이. 참송이? 참참. 라고 이렇게 지져놓고 와. 자, 자 끓는다. 자, 한 가지 배워야겠다. 자, 신라면을 끓일 때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째 넣으면은 사람이 미쳐요. 방 안에서 매워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째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바로 물에다 바로 넣어요. 날아가지 못하게. 바로 넣고 바로 휘저. 이거 바로 휘저 이렇게. 물에 얼른 담가야 돼. 자, 한쪽으로 갔죠, 그죠? 한쪽으로 갔죠? 자, 이래가 냈죠, 그죠? 넣고 바로 여기다가 끓는 물에다가 바로 넣어요. 이래 맵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덜렁덜렁 해놓은 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 뭔지 얘가? 너 다 넣어. 아니 간은 너무 많은 거니까 너희가. 그게 뭐인데? 우동에 넣는 그거잖아요. 그건 전 지금 콩나물 그. 아, 시원하다. 그건 우동하고만 삶아왔을 때 시원한 거 아니야? 아니. 빙그럽죠 빙그럽. 그대로 하고 난 내 거 내 거대로 하고 나이도 늘 안 넣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고기가
전을 안 먹더니 참나. 이거 이게 만들어요, 만들어. 왜 넣나? 라면만 먹으면 되지. 넣으려면 넣어. 난 안 넣어. 아, 싫어. 이러면 안 매워. 어? 뭔 얘기인지 알지? 가위 좀 줘. 무슨 장군총이 득실득 향맛도 봐야 좀 이해하지. 어떨까? 생으로 그냥 그 기름 소금에다 그냥 막 찍어 먹어. 못 마셔 먹나 이걸? 그러다 넣어야 돼. 너 먹으면 이게 진짜 맛있다. 나 안 익었나? 만두? 이 만두 이거이나? 난 안 먹어. 난 안 먹어. 이거 먹어. 만든 이거 다 먹어. 하나만 안 줘. 겉만 익었어. 나도 이랬어. 그 점점 고등어, 고등어 좋잖아. 물 한 걸 또 알아봐.
내가 그래 그런지 왜 이래 맛있나? 어? 야, 뭐 어두워지니까 8시네. 어? 근데 여름이란 얘기야. 그지? 어. 여름이 8시 반까지 허네, 그지? 그럼. 8시 45분 되면 이제 땅거미가 줄 얄짝 주지, 그지? 이름 뭐라고? 응? 뭔 송이? 참송이. 송이 맛하고 배고 맛하고 두 가지가 나나. 그럼 뭘로 저걸 했나? 참나무지 뭐. 어? 참나무. 참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참나무에 하는 게 아니고? 인공재배를 해보면 씨가도 못 먹어. 몸에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말려. 이 사람이 찍은 걸로. 어. 가지 다 먹어. 난 이거 다 먹어. 씨씨와이게. 주고 새로 하고 해야지. 만두 먹어. 만두. 잘해볼라.
따로 째로 갖다 놓고 다 먹어. 이거 치워 이제. 들어 이거. 자. 자, 요거 요다 놓고. 요거 요거 내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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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하면 돼. 어. 이거 맞까? 이거가 뭐를? 누구를? 그다음에 한 두 개 더 먹어요, 만두. 안 먹어. 콩나물에다가 라면을 끼려도 좋네. 맛이. 맛있어요. 우리 정송이, 새송이. 어. 아유, 뭘, 뭐. 진짜 너무 아, 저 사람 저건 뭘. 인공송이 하나 만드는 거. 결론은 재배. 어? 난 아무것도 송이 빼놓고 버섯은 못 먹어. 니 멋도 내 멋도. 뭘.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좋겠습니다. 저녁 한 끼 라면으로 뚝했는데 매울 땅은 저건 뭔. 참송이라고 정선에 장에 가서 얻어 가져 왔는데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아주. 영상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